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앙클준 스택앤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한지 씨와 함께 미니 블록 만들기 그 66번째 시간으로 색깔알 시리즈를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미니 블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파란색 볼이네요. 오늘도 바퀴가 있는 거 보니까 차량 종류입니다. 차량 종류 엄청나게 하네요. 시리즈들에는 차량이 아닌 다양한 생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벌레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국면이 차량 뭐 이런 건설 장비 탈 것들 날아는 비행기, 뭐, 이런 종류들,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또탈 것들도, 만들어 보게 됩니다. 녹색과, 이런 회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아주 이쁜 노란색의 그런, 불빛? 뭐,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그리고 반투명의 그런 윈드실드 느낌도 나고요. 조립도를 보면서 오늘 어떤 조립을 하게 될지 미니블럭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주 귀엽고 화려한 이거 뭐지? 트레일러 앞부분 트레일러 앞부분 있고 트레일러 짐칸이 있고 그렇죠? 트럭이죠? 트럭인데 짐칸이 따로 있는 트레일러. 트레일러인데 이제 이름이 조금 그래도 겹치면 좀안 되니까 녹색이 또 포인트 색이네요. 여기 이름은 트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트럭은 보통 이런 차량의 차체에다가 이게 뭐 짐칸이 있는 그런 걸 합쳐서 뭐 덤프 트럭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짐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뒤쪽에 또 트레일러가 달릴 거예요. 이거는 트레일러를 앞에서 끄는 그 트레일러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을 녹색 트레일러라고 녹색 트레일러 차 트레일러 트럭이라 할까요? 트럭입니다. 녹색 트레일러 트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트레일러 트럭 트레일러 트럭 녹색 트레일러 트럭. 녹색. 포인트 색이죠. 트레일러. 트레일러 짐칸을 끌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트레일러 짐칸이 아니고 앞쪽 부분, 트럭 부분이니까 트럭. 이름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립이 진행될지를 이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런 키워드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녹색, 그린, 트레일러, 트레일이 끌다는 그 뜻이죠. ER을 붙여서 사실 이렇게만 해도 끄는 게 되긴 되는데 보통 우리 이미지상으로 트레일러 그러면 짐칸 따로 앞쪽 트럭 부분 엔진과 이런 구동력을 가지는 바퀴가 있는 그런 트럭 부분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 트레일러 트럭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트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럭 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 시간 게임 1블럭 만들기 그 66번째 시간으로 녹색 트레일러 트럭, 그린 트레일러 트럭을 앙클제이언스 테켄 아트TV에서 미니 블로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쏟아 놓겠습니다. 찢어지죠? 예쁘게 찢어지죠? 미니 블로그의 매력은 100개 되지 않는 블로그로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운전하지 못하고 타지 못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나 아니면 없어서 못 보는 희귀한 장비들을 그림으로나 아니면 모형으로 경험해 볼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을 단순화 시키는 거죠. 단순화 시켜보고 또 상상도 해보고 그런 파츠 같은 것들, 어떤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아주 미니 블럭의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다 해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나 그런 물질적 여유가, 또 마음적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이 위험하지 않고 그런 장비가 블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블럭은 구순기에 접어든 아주 3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초킹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킹 해저드. 입에 가져갑니다. 조그만 애들이 입에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어린 3세 이하의 입에 가져가는 그런 아직 그런 기간에 있는 아동에게는 피해야겠죠. 금지. 아무튼 아예 눈에 안 띄게 해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엉클주님,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트레일러는 몇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트레일러는 아주 앙증맞고 작을 것 같습니다. 미니 블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립도가 구겨져 가지고 잘 보일지 보일 겁니다. 잘안 보이면 제가 줌해서 수동 줌을 해서 제가 손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많이 하던 샤시 부품이 또 등장하죠. 녹색 샤시 부품입니다. 포인트 색깔이기도 하고요. 이번 트레일러 트럭 부분의 포인트 색깔은 녹색입니다. 이런 페인트를, 잘 바르면, 이런 무거운 중장비도 이렇게 색깔을 가지면 아주 이쁘게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아트라는 부분은 어디서나, 실생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럭 아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블럭 아트, 이거는 진짜 고백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인 것 같습니다. 단어를 어떻게 보면 제가 조합한 게 아니고 그런 분야가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블록을 가지고, 지금 보는 이런 조립도가 있는 게 아니고 상상해서,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피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예술의 장르를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TV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럭 한 종류로, 딱 이렇게 요만한 블럭 하나로 하나씩 그 벽돌 쌓아 올리듯이 올려서 사람이 가슴을 이렇게 수술할 때 손으로 이렇게
수술 도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여는 그런 그림도 본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장르까지 적용되고 있는 재료가 이 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블럭이 어린애들만 가지고 노는 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점점 복잡해 피스가 많아지는 추세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른들도 좀더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많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키덜트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8세 이상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블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이 상황에서는 아주 레고가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 무한하게 어른 대상으로 한 그런 시장이 충분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엉클준 생각입니다.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클준은 아직 어른 레고 그쪽 분야 그리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서의 그런 블록 상당히 효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1번 조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부품을 또 앞쪽에 두게 되겠고, 요즘 제가 이 블록을 찾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좀 덜컹덜컹합니다.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한데요. 예.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또 환풍구가 달리겠죠. 휠. 방금 요 부품을 찾을 때 눈에 잘안 띄어가지고 아, 또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자세히 봤을 때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뭔가 연결하는 이렇게 찝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찝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아니 그냥 만약에 트레일러 뒤쪽 침칸이 탁 꽂히면 이렇게 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하고 침칸이 딱 연결되는 부분. 예, 그 부분이네요. 사실 실제로 이런 트레일러 트럭에는 이 고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 자체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풀고 닫고 하는 그 유압 또는 공압 라인도 호스가 또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이쪽 부분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스가 떨어지면서 뒤쪽 트레일러는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제가 또 군대에서 이해했죠. 그런 공압이나 유압을 이용한 브레이킹이 될수 있게 앞에서 트럭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쪽 짐칸 그 휠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기계 장치들이 아주 상당히 안전을 고려를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앞쪽에 환풍구도 달아줍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라서 전장이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범퍼까지 합치면 7개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주 길쭉한 트레일러의 샤시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뭔가 샤시만 결합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 만든 것 같죠? 트레일러라서 길쭉한 형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깔게 되네요. 이렇게 흰색 레이어들입니다. 앞쪽에는 앞범퍼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회색 모양의 범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립니다. 다음은 포트 두 개짜리 부품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발판 형태인가요? 흰색으로 된 발판 형태를 두 개. 트레일러에 기사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상황이 많겠죠. 예, 그런 발판이 있으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해서 2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 하나가 남았네요. 이게 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예. 휠이. 이두 개가 또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걸 또이 하얀색으로 결합해주는 안정적인 결합구조. 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3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녹색 키포인트 색깔입니다. 녹색 키포인트 색깔. 어? 이게 왜 이렇게 결합이 되나요? 아, 이렇게 결합이 되네요. 적당한 크기에 위치에 결합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일러에 푸푸, 예, 연소 캐슬을 뿜어내는 이렇게 연통 마후라를 끼워주게 됩니다. 다음은, 아, 이렇게 하면 3번 조립이 끝나네요. 예. 이렇게 연통을 끼우니까 3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클즈가 함께 미니블록 만들기. 오늘은 그 66번째 시간으로 녹색 트레일러 트럭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4번으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 앞쪽, 예. 탑승석, 예. 탑승석을 끼우는데요. 예. 탑승석, 이거는 투명한 걸 보니까 선팅이 된, 예. 예. 항상 그 운전자를 보호해야겠죠. 예. 선팅을 왜 하냐? 예.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밖 아래쪽에 그런 햇빛 선은, 예, 적외선이죠. 예, 적외선은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적외선은 우리가 리모컨, 무선 리모컨 뭐 이런 쪽에 적외선을 사용해서 해도, 해가 그렇게 없죠. 근데 자외선은 직접 쏘이게 되면, 예, 피부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팅을 하는 이유도 그런 햇빛의 유해 광선들을 흡수하기 위한 거죠. 예. 필터링. 예. 가시광선들은 눈에 들어가도 그냥 색깔을 구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위에 아주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광선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윈드실드 부분이, 예, 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좌석 부분,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할 수 있는 좌석 부분이겠죠. 창이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달려 있는, 예, 창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창부터 먼저 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창이 좀 있으면 좋겠죠. 뒤쪽을 볼수 있고, 옆과 뒤쪽.
이렇게 해서 창을 달아줬습니다. 그냥 앞쪽에 윈실드 부품을, 윈드실드 부품을 끼우겠습니다. 탑승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 조립이 끝납니다. 오, 뭔가 이제 앞부분이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 5번 조립은, 아하, 이 트럭은 아주 큰 트럭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 폭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주황색, 옅은 주황색, 따로 이렇게 말하면 짙은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주의등을 표시해주는 그런. 잠깐만요. 이거 끼우기 전에 또 아주 좋은 구조죠. 위쪽에 여러 가지 분리된 부품들을 하나로 더 엮어주는 그런 도트 6개짜리 뚜껑을 씌워줍니다. 아주 웅크준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음이 흡족되는, 뭔가 안정적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조립입니다. 이 조립은.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 주황색의 그런 경고등을 끼워주는 거죠. 경고등이 이게 장비에는 꼭 많이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5번 조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6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별거 없습니다. 매번 많이 하는 바퀴를 끼우는 겁니다. 바퀴를 착착착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착착. 착착착. 이 방향이 있다는 걸.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한 부분을 끼워주면, 아주 바퀴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잘 돌아가는데 한쪽은 좀 덜 돌아가요. 이거는 유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일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트레일러 트럭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녹색 트레일러 트럭입니다. 위쪽에서, 옆쪽에서, 앞쪽에서 트레일러의 위용이 나타나나요? 뒤쪽에서 대단하게 미니블록이라서 아주 스펙타클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앙증맞고 있을 것 있는 그런 구조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엉클주 마음에 쏙 듭니다. 아주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미니블록이었습니다. 엉클준, 가끔 가다 생각해 봤을 때는, 부족하거나, 단순한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지 않는, 많이 고갈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도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주 기분이 깔끔하고 산뜻합니다. 미니블록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블록이 녹색 트레일러 트럭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귀엽죠? 즐거우셨습니까?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엉클준 스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